안녕하십니까. PD수첩 홍상훈입니다. 서울시 교장 선생님들이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학교 비리 혐의자 200여 명 중 100여 명이 파면 또는 해임될 예정인데 이 중 대부분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심층 취재에서 전해드립니다. 서해 미법도의 한 농부는 간첩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6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국가가 범한 과오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965년 북한에 피랍됐다 풀려났지만 17년 후인 83년 다시 안기부에 끌려간 정영 씨. 모진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 간첩이 됐다고 합니다. 정영 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지난 26년은 말 못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제 오후 정영 씨를 위한 특별한 술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파티 한번 멋있게 하고 그냥 자유가 되니까 뭐 크게 한번 쏘십시오 한번. 네. 16년의 감옥살이와 10년의 보호관찰 기간. 그는 26년 전 언론에 보도된 조작 간첩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재심에서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정 씨가 간첩이란 누명으로 받은 고통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러다가도 자다가도 그냥 눈물 나고 그래요. 참 그만 좀 하자. 무죄 판결을 받은 3일 뒤 정 씨가 다니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정 씨는 최근까지도 경찰의 보호관찰 대상이었습니다. 뭐 동향이라든가 뭐 어떤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자기가 그 나한테 물어본다고 그런 식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평생을 옥죄던 누명을 벗었지만 정 씨는 아직 생활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찍지 말아요. 집을 잡죠. 아이고. 이거 내 농사진 거예요. 기분이 좋죠. 아무튼 무엇보다도. 아무튼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진짜 여기 10년 동안 잡보로 생활하면서 많이 일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무죄 받았습니다 했을 때 아유 축하합니다 했죠. 그 재판 받고 나서 사무실 오셔서 자랑하셨어요? 네. 이런 날이 오기만을 묵묵히 견뎌온 26년의 세월. 결국 정 씨는 지난 기억에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요. 아주 그냥 진전을 내면 하고 그래요. 뭐. 서해에 있는 인구 20여 명의 작은 섬, 미법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영 씨는 미법도에서 나고 자라 가정을 일군 토박이였습니다. 그런데 1965년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비가 나가지고 땅이 막 갈라지고 농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어디 가면 조개 고기가 많다고 그거 캐가지고 인천에 가서 팔면은 그게 돈이 괜찮다고. 정영 씨가 이웃 섬 주민들과 조개를 캐러 간 곳은 서해 비무장지대의 은전벌이었습니다. 경계선이었나 봐요. 그게 경계선이니까 누가 생겨 안 가니까 조개가 그냥 엄청이 많았나 봐요. 그거를 막 캤대요. 막 나오니까 신나게 캤대요. 근데 이렇게 저 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포위를 했대요. 북한에 피랍된 정 씨를 포함한 주민 100여 명은 22일 뒤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 후 납북 사건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농사 짓고 살 때도 충실하게 그냥 집에서 일만 잘하고 몸 안 아끼고 그냥 동네 일이고 동기간이고 본받을만 하게 하고 산 사람이라고. 그런데 17년이 흐른 뒤 정 씨는 서해 간첩 12명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언론에 사진까지 게재됐습니다.
65년 북한 필합 당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7촌 당숙에게 포섭돼 군사 기밀을 넘겨줬다는 겁니다. 정빈군이라는 사람 거기서 만나자냐고요. 난 사실 그런 사람도 모르고 친척이라도 모른다고 그래. 바람대로 되라고 막 이렇게 서류는 다 꾸며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허지도 않은 걸 갖다가 전부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기부에서 죽으려고 되드렸어요. 간첩 행위를 부인하는 정 씨에게 돌아오는 건 모진 고문이었습니다. 난인 거 다 벗기고 팬티 바람 해가지고 그냥 한 사람 붙잡고 한 사람은 그냥 여지게 그냥 뭐 침대 막 그러고 들이패고 그냥 뭐 얼굴이고 뭐고 막 그냥 들고 패는데 뭐 못 견디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시 큰 맞고 그냥 내가 시인으로는 거예요. 결국 정 씨는 간첩이 됐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정 씨에게는 무기징역에 선고됐습니다. 16년 동안 정 씨의 억울한 옥살이는 계속됐습니다. 정 씨가 감옥에 있는 동안 부인은 홀로 4남매를 키워야 했습니다. 애들이 다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연단불대 그랬었어요. 또 다 연탄불까지 다 들여다놨었어요. 애들 다 자는데 다 애들은 또 약해서 다 죽고 나만 살아남으면 또 살인죄로 또 다 죽으면 괜찮은데 막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고 돌을 내다놓고 그걸 이루 다 말로는 다 못해요. 사남매의 어렸을 때 사진을 보던 정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보니까 어떠세요? 자녀분들. 가족끼리 나들이를 갈 때도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할 때도 정 씨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두 딸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서야 입을 뗐습니다. 우리 큰딸이나 작은딸 결혼식장에 한 번도 못 나봤어요. 예. 재인이 어딜 다닙니까? 간첩의 딸이라고 결혼해가지고 파산시키고 그랬어요들. 정 씨를 옥죄던 간첩이란 낙인은 자식들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네. 인사 드리러 갔어요. 교도소에. 대구 교도소에 갔다가 네. 인사를 하고 오는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생체할 정도로. 98년 정영 씨는 16년 만에 특사로 석방됐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올해 서울고등법원은 재심에서 정 씨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누명을 벗기까지 26년이 걸렸습니다. 네, 마흔 몇 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청춘을 다 했는데 이걸 누가 내 청춘을 응? 돌릴 수 있다면 아무도 없다. 죽을 때까지 이 상처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 무죄 받았다니까 돌아오지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태까지 살아온 게 너무 허무하고 억울해갖고 막 화가 나더라고. 막 그냥 그 받는 순간에 막 이거 간첩 잡았다고 막 텔레비에 뉴스에 막 신문에 막 냈는데 내가 이거 두고 며칠씩 텔레비에 대문짝만하게 내보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은 정영 씨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납북 어부들이 간첩이라는 누명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미법도에서만 7년 동안 5건의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죄가 밝혀진 것은 정영 씨 한 명뿐입니다. 정영 씨와 함께 간첩으로 몰렸던 할아버지는 결국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재판을 내가 지금 나이만 젊었다도 가죠. 갈 텐데 거기 가다가 쓰러질 거예요. 들어가다가. 할머니 역시 현재는 치매 때문에 지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나 죽어서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고 가족들이 다
그냥 뿔뿔이 헤어져서 어디 나왔으나 어디로 가서 이렇게 살 곳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그냥 당황하다가 자살을 해서 죽었대. 국가가 먼저 그 재과들을 사과하고 어떤 배부당 방안을 나서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뭐 조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해서 그 억울함들을 풀어주는 그런 조치들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간첩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직 장가를 못 간 막내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모르세요? 집에 계실 때? 막내가 부지하고. 정영 씨의 억울한 누명은 풀렸지만 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영 씨 사건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마지막 성과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로 진실 화해 위해 활동이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2005년 12월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만 천여 건을 심사하고 그중 8,500여 건의 진실을 밝혀냈지만 아직 사건을 접수조차 못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더는 이 땅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파면 해임 사태를 맞았습니다. 징계 대상에 오른 교장 선생님이 서울시에서만 200여 명이 넘습니다. 그중 100여 명은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례가 없는 징계 사태를 초래한 이번 교육 비리 사건은 한 여성 장학사가 홧김에 하이힐을 벗어 휘두르면서 불거졌습니다. 취재진은 6월 현재 징계 대상에 오른 교장 등 66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대상에 올라있다. 초대형 교육 비리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새벽 무렵까지 술을 마시던 남녀 장학사들이 말다툼을 벌였다. 급기야 고모 장학사가 하이힐을 벗어 서울시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 임모 씨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흥분한 장학사들은 인근 지구대에 연행된 후에도 말다툼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여성 장학사의 입에서 엄청난 비밀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당시 장학사들이 연행됐던 지구대. 최대 규모의 교육 비리가 불거져 나온 곳이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였던 고 씨는 2008년 장학사 시험을 앞두고 서울시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 임 씨를 만났다. 장학사 2차 시험인 현장 실사에서 교장, 교감, 장학관들로 이루어진 평가자들이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어. 평가자들에게 부탁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소. 고 씨는 임 장학사에게 2천만 원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 카드를 주었다. 그해 고 씨는 장학사 시험에 합격했다. 고 씨가 체험한 교육계 비리의 실체는 무엇일까? 그 때문에 사실 장학사들 지위가 굉장히 약해졌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계 그분들이 저를 좋게 보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소청 상태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저한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임 장학사가 지난해에도 장학사 시험을 앞두고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교조 활동을 많이 해서 장학사 시험에 합격하기가 곤란하오. 장학사 시험에 합격시켜줄 테니 그 대가로 천만 원을 주시오. 임 장학사는 이 교사로부터 천만 원을 받았다. 임 장학사는 지난해에만
장학사 시험에 응시한 교사 3명으로부터 2,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거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시 교육청 장현익 중등인사과장, 김재환 교육정책국장, 공정택 교육감 등이 그들이었다. 지난해 9월 임 장학사는 직속사안관인 장현익 중등인사과장의 지시를 받고 교사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에서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포장했다. 임 장학사는 이 돈을 서울시 교육청 김재환 교육정책국장에게 전했다고 진술했다. 김 국장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공정택 교육감에게 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이힐 폭행 사건 조사를 통해 검은 돈이 공정택 교육감에게까지 전달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장현익 과장이 공교육감에게 돈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감님 변호사 비용에 보태려고 집사람한테 말해서 돈을 마련해왔습니다. 이 돈에는 장 과장이 교감, 교장 등에게서 승진 등의 대가로 받은 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현익 과장은 상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서모 교감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교장 진급의 대가였다. 2009년 교장 승진자 명부 승인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서 교감은 지난해 교장으로 승진했다. 서울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 교장을 만나봤다. 교장 관련 얘기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거에 뭐 지금 얘기하다시피 우리 지금 아직도 교육과정 운영 중인데 와서 이렇게 제가 시간을 낼 수 없어요. 지금 둘 다 말고 왔어요. 네. 저는 오늘 사용하겠습니다. 장 과장은 지난해 4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모 교장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2007년 11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모 교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엔 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황모 교감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2008년 가을에는 교회에서 박모 교감으로부터 양주와 상품권을 받았다. 장 과장은 서울시 교육청 자신의 집무실에서도 5차례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한 교장을 만났다. 두 번에 걸쳐서 장 학사님에게 인사청탁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아, 예. 지금 재판 정황을 보시면 압니다. 지금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한테 이야기를 지금 그런 데 이야기를 비리 수첩에 두분들에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 과장은 교감, 교장급 인사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액수만 3,495만 원. 장 과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난 교장들 가운데에서 잘못을 시인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뭐 식당에서 만나서 좀 봐달라. 그 뭐라고 하신가요? 어려웠다는 거죠. 뭐 자꾸 사람들의 부차가 한글 받겠어요. 어려운 부차가 갖고 있는 건데. 왜 특별히 그분이 좀 이런 인사나 이런 거에 좀 정권을 많이 행사한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습니까? 들었다기보다도 그분이 권한 게 아니에요. 인사담당 장학과는 실무진이지 따지고 그런 거예요. 그 서울시 교육청 간부급 인사와 관련된 돈은 공정택 교육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은 장소는 주로 교육감 집무실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공교육감이 받은 것으로 드러난 액수만 8,700만 원. 전모 장학관이 1,000만 원. 이모 국장이 1,000만 원.
김모 동부교육장이 1,000만 원, 강모 남부교육장이 500만 원, 조모 북부교육장이 200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간부들이 뇌물을 주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북부교육청 한모 국장은 김재환 교육정책국장의 호출을 받았다고 한다. 중등교육정책과장을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소?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래도 당신이 하는 것이 제일 낫겠어.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정택 교육감이 어려우니 조금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해드리는 것이 어떻겠소? 얼마면 되겠습니까? 조금 드리면 됩니까?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도와드리면 좋지 않겠소? 1,0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한 장은 해야지. 교육감한테 미리 말씀드려 놓겠소. 돈을 주고도 자리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2005년 공정택 교육감이 동부교육청을 순시했을 때 최모 국장은 양주와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 양주 하나 넣었습니다. 최 국장은 금품 수수 사실이 적발돼 처벌될 위기를 맞았다. 그는 공교육감을 찾아가 2,000만 원을 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2008년 최 국장은 지역교육청 교육장 발령을 내달라며 공정택 교육감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 최 국장이 공교육감에게 전했다는 돈은 총 5,000만 원. 이 돈은 사망한 부인의 조의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장 인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 국장이 항의하자 공정택 교육감은 5,0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힐 폭행 사건으로 비리가 알려지면서 공교육감을 지지해온 단체도 등을 돌렸다. 공정택 씨를 지지를 했는데 비리에 연관된 것은 이제 인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두 번까지는 그래도 넘어갔는데 6개월마다 인사를 정기 인사를 하는데 세 번째 인사에서 너무 잡음이 많아서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본격적으로 이제 고발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비리의 몸통격인 공정택 교육감이 구속됐다. 하이힐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 넉 달 만의 일이었다. 이른바 하이힐 폭행 사건으로 드러난 것은 교장부터 교육감까지 검은 돈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으로 자리를 사고 판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좌우해왔다는 것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김용윤 PD, 네. 특히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연루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0.1점, 때로는 0.01점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교장 승진 경쟁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줄을 대지 않으면 교장 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교육 관료들이 교사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승진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교사들이 돈으로 교장 자리를 사서 지금까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2년 전 승진한 임모 교장. 그런데 당시 그는 승진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당시 교장에 승진하려면 상위 40위 이내에 들어야 했지만 그의 서열은 63위에 불과했다. 그런데 교육정책국장이던 남편이 공정택 교육감에게 청을 넣었다고 한다. 임 선생을 그 학교 교장으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3월 인사에 임 선생을 교장으로 승진시켜 임명하시오. 지시를 받은 인사 담당 과장은 실무자에게 지시했다. 임 선생을 교장으로 승진시키시오. 실무자 오모 장학사는 혁신성이라는 주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임모 씨에게 10점을 부여했다. 그 결과 임 씨의 서열은 63위에서 22위로 수직 상승했고 교장 자리에 올랐다. 0.1점, 0.001점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승진을 다투거든요. 자기들 다투는 사람들끼리. 그런데 홍경택 씨가 10점이라는 점수를 자기가 딱 쥐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당해낼 사람 없습니다. 일선 학교에선 0.4점을 두고 1, 2위를 다툰다고 한다. 평균 점수 하면 월에 0.025를 줍니다. 그럼 0.025면 그게 1년이 가서 1년이 가면 0.25가 되는데 그게 그 점수 따려고 한다면 적어도 세 가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따야 되는데 한꺼번에 세 가지 네 가지를 딸 수가 없거든요. 이제 부가점 점수를 딸 수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게 딸 수 나면 그게 아까 3년 4년 간다는 거죠. 이제
임 씨가 뇌물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남편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자리에 있다며 동료 교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을 해도 교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것일까? 교장님 좀 데리고 와주세요. 어디서? 저 MBC에서 왔습니다. 어, MBC에서 왔습니다. 잠깐만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아마 좀 마신다 봤으니까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고. 몇 가지만 여쭤보면 됩니다. 아니, 안 만나신다는데 뭐. 두 차례나 찾아갔지만 임 씨를 만날 수 없었다. 이 학교 현관에 걸린 학교장 경영 방침. 첫 조항은 바른 인성 교육의 강화를 내걸고 있었다. 임 씨 외에도 20여 명의 교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승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택 교육감 등은 승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교사들에게 혁신성 또는 교육력 제고 등의 주관적인 평가 항목을 만들어 근거 없이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혁신성 혹은 교육력 제고 항목의 점수를 부여하지 않거나 감점하는 방법으로 순위를 조작했다. 이른바 줄을 서야 승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정설처럼 굳어진 이유였다. 그래서 우리들 사회에서 그래요. 교감은 자기 실력이다. 교감까지는 자기 실력이지만 교장은 실력 순환이야. 이것은 뭐 학연이고 지연이고 자기 끈 연줄 순이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성적을 조작하는 데 가담했던 실무자들도 교육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교장으로 재직 중인 이모 전 장학관을 만났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기자님한테 내가 얘기할 것도 없고 할 적이 전혀 안 돼요. 아니 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가. 성적 조작에 폭넓게 관여한 오모 장학사는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교 선생님 좀 만나뵈라. 언제쯤으로 왔어요? 출장 가셨다면서. 오모 교감이 교장 자격 연수를 받고 있는 대학교를 찾아갔다. 교육자로서 지난해까지 자신이 관여했던 성적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절하실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그만 얘기해 주시죠. 그게 상당히 길에서 중요한 건데. 오 교감은 취재를 거부하고 강의실로 향했다. 성적 조작에 가담한 실무자들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성적 조작에는 교육청 간부들만 관여한 것이 아니었다. 모집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학연과 지연을 통해 승진 대상자를 유혹했다고 한다. 중간 모집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여러 군데. 얘기 들어온 것은 비리 제보가 들어온 것은 한 명이 아니라 각 지역이나 초등은 초등대로 또 장학사 직책에 있는 쪽은 장학사 직책에 있는 어느 누구를 통해라 순번은 탔는데 교장 자격까지도 다 받고 연수까지 다 받았는데 왜 3년째도 안 나오지? 물어보면 야 이 바보야 왜
이 줄을 타지 왜 줄을 쓰지 뭐 하지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가 그 40대 초반, 30대 후반 때 그런 제의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떤지. 예. 그 무슨 점수를 따는데 승진을 위한 점수를 따기 위한 뭘 하면 하는데 500이다. 하겠느냐. 뭐 이런 제의도 받았고 주변에서 하여튼 뭐 제 나이 정도 된 사람들은 그런 거 한두 번 경험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제의가 들어오나요? 예, 예. 제일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주로 장학사분이 교감급인 분도 계시고 교장급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장학사랑 같이 이렇게 연결된 분들이죠. 이 같은 구조에서 승진을 원한다는 것은 곧 비리 구조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의미했다고 한다. 무엇이 목적이냐? 승진이 목적이라면 나 정말 승진해야겠다 하면은 잡아야 돼요. 가장 그것도 아무나 잡으면 안 되고 가장 힘을 잘 쓰는 라인에 서야 되고 나는 그거 아니다. 정말 그런 쪽이 아니겠다 싶으면은 거절해야 되고 그러면은 라인에 서게 되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죠 뭐. 네, 김은경 PD. 이런 비리가 비록 일부 학교의 문제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교장이 된 선생님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근 교장 선생님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비리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학교 급식, 방과 후 학교 시설 공사 등 돈이 되는 것에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을 견제하거나 감시할 시스템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회계 운영 실태를 분석했다. 교장과 친분 관계가 있는 관광회사 사장이 체험학습 차량을 거의 독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지난해에도 이 학교 교장은 수학여행을 가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신종플루로 인해 갖고서 가지를 못하는 것을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자제하라.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학교장은 계속적으로 가기를 원해서 아이들한테 설문지도 이렇게 이제 돌려서 했는데 5학년까지는 가겠다는 아이들이 너무 적었어요. 김모 교사는 교장이 리베이트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초임 발령에 강동 강남 들어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들어왔을 때 그 투자한 그 로비 자금을 빼내기 위해서 수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모습들이 아마 저희들 교사들 눈에는 아마 본전 빼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들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 교사의 제보로 이 학교 교장은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이신가요? 예. 조사받고 계신 거죠?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그 선생님하고 그 고향 후배시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제가 선생님 출장에 있어서 예. 선생님 건강 그 대표랑 고향 선배 관계 아니시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 선배 아니세요? 여기 다 초등학교 여기 수학여행 관련해 갖고 독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은 출장이 있다며 자리를 떴다. 네, 이거 아까 이거 없이 좀 놓고 놓고 오세요. 한 대로 차량이라. 카메라를 놓고 온 사이에 교장은 행방을 감추었다. 나가셨어요? 모르겠네. 뭐였지? 차가 뭐죠? 차죠. 나 차 밖에 없네. 교장님 차 안 있어요? 네. 교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관광회사를 찾았다. H 관광회사가 있던 사무실에는 다른 관광회사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장님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조사받는다고 들었는데. 올해 초에 가지고 다 지금 회사 정리하고
전 대표자 변경되고 사고 변경되고 후회는 누구겠죠? 경찰은 여행사 측이 교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수학님 마취후 정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산 마취후 정산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업체가 계산을 싹 다 해가지고 그동안 얼마까지 계산해서 갖다 줘요. 공투에 넣어가지고 갖다 주고 어떤 데는 또 선불로도 줘. 학기 시작할 때. 경찰은 교장들이 수학여행, 수련회, 현장학습 등 각종 행사를 치를 때마다 여행사와 숙박업소로부터 경비의 약 10%를 리베이트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번에 적발된 교장들은 138명에 이르렀다. 우리한테 죽는다고 얘기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1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혹시나 그럴까 봐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려고 달래가지고 당신만 그런 거냐고. 당신 혼자 그랬으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100명이나 넘는 사람이 다 받았으니까 너무 자괴감에 빠질 필요 없다. 교장 비리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불거지고 있다. 비리 유형도 수학여행, 인사, 창호공사, 방과 후 학교, 각종 비품 구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8월에 정년을 앞둔 교장은 이번 학기에 수학여행을 두 차례나 기획했다고 한다.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애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뻔히 알면서도 두 번을 결정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한 학기에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한 학기 2박 3일을 두 번 이렇게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2박 3일을 갔다 오면 일단 수업이 안 돼요. 분위기가 다 틀어져가지고. 뭐 제가 29년째 뭐 교육 경력이 있지만 한 학기에 두 번 가는 학교는 이제 본 적도 없고 그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사라면, 교육자라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교장은 두 차례 수학여행 가는 계획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처음에는 거기까지 부산 갔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겠다. 너무 수년 동안 2학기로 넘겠지. 1학기는 고속탑승을 하고 5학년만 그리고 수년 동안 2학기로 넘겠지. 이 학교의 한 교사가 교장의 학교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학기에 예정돼 있던 과학 캠프 대행 업체도 교장이 독단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그게 1,500만 원짜리였거든요. 1,490 얼마짜리, 1,500만 원짜리였는데 그게 이제 그런 행사가 되려면은 일단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제가 그 관련된 부장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모르겠다고 그러고 또 그런 협의를 한 적 있느냐 했더니 협의한 적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교사들이 교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 다음 협의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그 처음에 그 업체 선정하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생님께서 임의로 하셨어요? 아, 그거는 그분이 그 학년 전부터 와가지고 선생님은 이제 과학 캠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 박수지가 내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둘째 하나도 국내에 우리 학교 그 뭐가 특색 교육 사업이 과학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돌아서 한번 우리 아이들이 과학 부처 부스가 이제 또 과학 캠프를 좀 개척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된 것이 거기에 무슨 그동안에 청와대 그 공사를 해가지고 무슨 뭐 도움을 받겠다고 이모 교사는 교장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이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 일에 간섭을 하시느냐. 학교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도 학교 잘 굴러가니까 선생님은 그냥 선생님 일이나 하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라. 왜 골치 아프게 이렇게 신경 쓰시냐고 그러더라고. 교장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인천의 포화 교장실 파동이었다. 최근 5년간 인천에서는 전체 학교의 4분의 1인 137개 학교가 교장실을 리모델링했다. 그 가운데 23개 학교는 지은 지 5년도 안 되는 신설학교였다. 무슨 뭐 아방궁이냐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뭐 들어가면 뭐 소위 말하면 아주 삐까뻔쩍한다라고 할까요? 다름하지 않아 제가 문 열어보니까
고리가 없어요. 없는 데가 많았어요. 그 기본 아닙니까? 화장실 고리가 없다. 어? 애들이 볼일 볼 때 문을 잡고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볼일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문고리가 없어도 그런 데 방치해놓고 당시에서는 교장실만 수천만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다. 이건 당연히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학교 교장실은 입구부터 호화롭게 장식했다. 왜 이렇게 꾸몄는지 물어봤다. 교장실의 개념은 가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실의 개념이에요. 첫 인상이에요. 첫 거울이에요. 그러면 교장으로서 그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잘 맞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에요. 벌써 뭐 13위에 대한 경제 대국이고 옛날에 그 아까 60년, 70년의 그런 시각으로 학교를 다 주시면 조금은 곤란하지 않을까. 지은 지 5년도 안 되는 이 학교는 교실 하나를 터서 교장실을 호화롭게 개조했다. 교장실을 이렇게 호화롭게 개조하는데 2천여만 원이 들었다고 한다. 이 돈이 교장 선생님 돈이라면 그렇게 썼겠냐. 2,234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초등학교 1,500명의 아이들에게 써야 될 돈인데 단지 그 교장실 그 한칸만 그 넓은 교장실을 꾸미기 위해서 이 모든 돈을 썼다는 거는 저는 교육자로서 양심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렇게까지 교장실을 개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학교가 그 개교했을 때 그 초대 교장 선생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교장 선생님은 오셨다가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3대 교장으로 왔는데 그 제가 발령받고 난 이후에 와이프가 췌장암 판정받고 1년 3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작년 9월에 죽었습니다. 이제 학부모들하고 교직원들의 의견이 교장실이 좀 이상하다. 뭐 예를 들면 교장 좌석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또는 뭐 가재 이렇게 뭐 이거 이제 집기 이런 거에 뭐 또 빨갛고 뭐 노랗고 해가지고 좀 을씨년스럽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좀 교체하면 어떠냐. 제가 발령받고 나서 계속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학교가 안 좋아서 뭐 그렇게 해서 바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전에는 주행했으니까. 그래서 뭐 구수라라는 학부모도 있었다는데 내가 보기엔 뭐 그런 얘기는 들어도 보지도 못했고 예. 구단다고 뭐 그런 일이 없어지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냥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 측이 징계를 면하기 위해 학부모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장실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 정서상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쳐야 된다 하고 자기들이 건의를 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벌을 받는 거는 이건 합당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부탁으로 교육청을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교환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교환 선생님이 네, 자발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찾아가서 우리 교장 선생님은 좋으신 분이다. 좋은 일도 많이 하셨다. 꼭 이 학교에 남기로 원하는 학부모님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신 거죠. 김 선생님도 전화 같은 걸 하신다고 하신가요? 학부모들은 할 말은 많지만 아이를 맡긴 죄로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죽였다. 자기가 징계를 경감시키려고 자꾸 학부모들에게 뭐 회유하고 협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솔직히 전학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정말 이런 교장 선생님 밑에서 내가 있어야 되나? 아이를 보내야 되나? 학교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동안 교사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한 교사는 교장에게 집중된 권력이 문제라고 했다. 선생님들은 보통 그러냐면 물건만 결정해요. 도화지 몇 장. 뭐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니들은 관심 갖지 마라.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게다가 승진과 직결된 근무 평정 권한도 가지고 있어 감히 교장에게 쓴소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승진을 하려면
교감이나 교장이 되려고 하면 근무 평정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의 이제 성적이. 선생님들도 1등서부터 꼴등까지 등수를 다 매기거든요. 바른 소리를 한달까? 또는 교장 선생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승진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교장 선생님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구조죠. 학교는 어른들의 돈벌이 장소가 아니다. 승진 전쟁터도 아니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공간으로 학교가 다시 태어날 시점이 됐다. 그래서 학교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교장 선생님들이 전행하거나 아까 그 교육비리나 불이한 일에 손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만약에 학원이 어떤 뭐 수학여행 업체를 정한다. 그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모든 그 아는 사람들도 그 학원에 참관할 수 있으니까 참여하게 하면 그게 또 다 알려진다고 하면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 눈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이게 시스템이 문제니까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계 지도자들의 도덕성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비리가 발을 붙일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장 승진 구조와 교장 선출 방법, 그리고 교장을 견제할 획기적인 제도가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우리 교육계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